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목세일즈 김보람입니다. 네, 이제는 그리스 사태가 최악의 국면으로는 치닫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최근 급락했던 중국 증시가 어제부터 반등세를 보여주게 되자 국내 증시도 점차 안도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2020선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720선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나갔던 외국인들의 자금이 다시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시장 진단이 필요한 때인데요. 전문가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지금 꼭 사야 할 그 한 종목을 여러분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실 멘토부터 화면 통해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금요일 함께 하실 멘토는요, 수급 분석의 패러다임을 제시해 100% 수익이 나는 전략을 보여주는 이광무 멘토입니다. 네, 샘플러스 이광무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 초반에는 그래도 반등하나 싶던 코스피가 다시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코스닥의 네. 반등세도 제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 우려가 되는 점은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이거든요. 네. 이제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마 지금 이제 외국인의 입장이 아니더라도 네. 개인 투자들도 지금 주식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네. 바로 이제 주말 동안에 있을 이제 그리스 구제 금융에 대한 이 최종 판결이 좀 나올 것 같은데 독일과 EU 연합에서는 이제 최후 통첩을 다 보냈었죠. 그리고 바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리스 안에서도 이 개혁안에 대한 긴축안을 내놓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장 초반 때는 기대감을 좀 한껏 보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수급도 불안하고 그리고 증시 역시나 장주 횡보로 보이다가 장 후반 때는 상당히 눈치 보기 장세로 전환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들이 사실 지난주에 그리스 국민투표를 마지노선을 두고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한 주일 정도 연장이 되었죠.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최후 통첩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이 시기만 잘 넘어간다라면은 시장이 현재까지는 주말 전 예, 기대감 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가까이 있는 중국 안에서도 증시 활성화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요. 이 부분들까지 기대를 한다라면은 우리 증시에 충분히 매력 있는 증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코스피 증시에 대한 이 기술적 흐름 안에서도 바로 전일 이 중국에 대한 호재가 오자마자 시장에 대한 반등을 크게 이끌었습니다. 네. 따라서 이 앞으로 드리워질 호재에 대해서 상당히 기다리는 심리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요. 지금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악재가 여전한 시장 분위기지만 또 그에 반해서 호재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국내 증시 분위기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AS를 받아볼 차례인데요. 이광무 멘토님의 포트폴리오 올려주시죠. 네, 이광무 멘토님의 포트폴리오가 열렸습니다. 휴비트 잘 가다가 주 초반 시장 분위기가 급락하게 되면서 연동해서 떨어지는 면이 있었는데요. 수익률이 현재 9.7% 정도로 줄었습니다. 인선 ENT 고점 부근에서 버티는 중입니다. 41% 수익률 유지하고 있고요. 쇼박스 급락 후에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수익률은 18.4%입니다. CJ ENM이 현재 4.7% 수익이고요. 벽산 참 아쉬운데요. 오늘 건설주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시장 주 초반에 급락하면서 함께 손절가 터치했던 종목입니다. 아쉽게도 손절가 터치했기 때문에 포트에서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K사인 살펴볼까요? 3.3% 정도 수익을 내고 있고요. 유진기업 오늘 이 서울시대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주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익률은 1.7%입니다. AS를 받아볼 차례인데요. 어떤 종목부터 알아볼까요? 저 개인적으로 아쉬운 종목 하나를 좀 소개를 하고 싶어요. 이 벽산기업인데 네. 다른 여타 휴비츠라든지 인선 ENT, 뭐 쇼바스, CJ ENM 다시 한번 이 컨텐츠의 종목들이 시장의 바닥을 좀 확인하고 재차 네. 제자리를 찾아왔는데 아쉽게도 벽산도 제자리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신고가 형태를 또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네. 자리를 만들고 있는데 아쉽게도 제가 방송과 연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손절가가 네. 너무 밭았어요. 네. 싸게도 잡았지만은 손절가까지도 좀 타이트하게 잡혔던 네. 보니까 네,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앞서서 이 올 상반기 때 두 가지 섹터를 크게 강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3월 달부터 이 상반기 동안은
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얘기들을 상당히 말씀을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하반기를 준비할 때 되면서 제가 이제 건축, 이제 건설 기자재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선봉이었던 벽산 조목을 이야기 드렸는데 아쉽게도 시장에 대한 이 그리스에 대한 국면 안에서 이 조정국에 나타나면서 타이트하게 잡았던 손절 라인대를 좀 이탈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갖고 계신 분들은 시장에 대한 급락을 동조하기보다는 잘 들고 갔을 거라 좀 믿어보게 돌아가겠고요. 지금 위치에서는 충분히 주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를 준비하고 있는 장기입니다. 또한 경기 부양 정책 우리나라 안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은 건축 그리고 건축 네. 기자재의 가장 최선호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꾸준하게 수익을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목표가 12,000원까지 그대로 네. 홀딩 가능하겠죠? 현재 9,000원 후반대이고요. 최근에 네. 와서 10,000원대 선까지 터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이 선만 넘어간다면 새로운 이 가격대가 열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가격대까지 1차적인 목표가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엔 또 어떤 종목 알아볼까요? 네, 제가 이 방송하고 연이 없나요? 일단 제 종목들 사실은 지금 모두 다 또 네. 포트폴리오 다 수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네. 시장에 대한 변동을 좀 보인 종목이 있는 것 같아요. 유진 종목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기업. 네, 유진기업. 네. 유진기업은 여러분들도 최근에 와서 시장에 대한 특징주로서 눈에 많이 띄었기 때문에요. 어제 좀 급락이 심했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그제였고 시장에 대한 등락 크게 보였었죠. 예. 그리고 바로 오늘도 다시 한번 큰 반등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제가 2시 때 시간대가 연이 없는지 예, 다시 또 좀 주춤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진기업은 제가 소개하고 난 다음에요. 가격 제한폭을 거의 크게 상한선 근처까지 갈 정도로 대환 등을 좀 보였고요. 네. 바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주춤하는 모습이 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유진기업이 바로 오늘 이 면세점에 대한 입찰 이슈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조금 등락을 장중에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다만 이 면세점 사업권에 대해서는 입찰이 된다라면은 이 사업에 대한 금상첨화 같은 이야기 되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괜찮다. 네 없어도 기본적으로 주요 산업이 앞으로 건축 기자재 쪽으로 시장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유진기업도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네.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네. 주가에 좀 출렁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대처를 어떻게 네. 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이 유진기업이 가지고 있었던 본래 사업보다 예, 추가적으로 이 이슈 모멘텀이 더해지기도 했었는데요. 네. 만약에 사업권에 대한 부분들을 뭐 오랜 기간 동안 준비했다라면은 사실은 덜 기대치가 되겠지만은 당장에 그 사업이 되지 않더라도요. 이 어떤 이야기냐면은 면세점 사업 쇼핑에 대한 부분들을 이 기존에 여의도 MBC 사옥을 한류에 대한 방송 콘텐츠와 함께 사업 신사업을 펼쳤는데 여기에 다시 한번 쇼핑 플러스 면세점 사업권까지 준비를 하는 단계였습니다. 만약에 면세점 사업권까지 된다라면은 정말 금상첨화 같은 일들이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안 되더라도 추진하고 있었던 한류 상품이라든지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방한하는 외국인을 통해서 매출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시내 면세점이 아니어도 유진기업은 네. 크게 격정할 수준이 아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종목 딴 종목이 있는데요. 네. 인선이한테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이 종목 꿋꿋하게 고점 부근에서 자리를 네.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목표 가격이 9,000원대였나요? 그대로 홀딩 가능할지. 오늘도 밑꼬리가 길게 달리더라고요. 네. 사실은 지금 세계 글로벌 시장이 지금 그리스발에 많이 묶여 있지만은 네. 그리스발 이전까지는 계속 노력했던 부분 들이 과연 이제 글로벌 경기가 회복 속도가 얼마만큼 이루어질 것이고 경기가 회복이 됐다라는 초점을 많이 맞췄잖아요. 네. 사실은 그 부분들은 회복이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되기 위한 노력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불황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라면은 인선이와 같은 새로운 신사업하는 기업들이 많이 주목을 받을 겁니다. 네. 불황이 만든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새로운 산업에 대한 새로운 먹거리를 통해서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이와 같은 글로벌 시장에 대한 그 큰 흐름에 대한 동조하기보다는 네. 이 본연의 사업에 계속 집중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종목이고요. 개별에 대한 독단적인 산업을 하고 있다라고 좀 특화된 산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특화된 산업이 새로운 먹거리 산업이라는 거 꼭 기억하신다면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투자의 중심, 트렌드를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S는 그럼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이 궁금해지는 차례인데요. 화면 통해 소개해드립니다. 이강목 멘토님께서 오늘 들고 오신 세일즈 종목은요. 벽산이 아쉬우셨나 봐요. 서한을 들고 오셨네요. 네, 건설 전문업체 서한 네. 들고 오셨습니다. 벽산 많이 아쉬우셨죠? 벽산 정말 아쉽습니다.
사실은 뭐 워낙에 이제 그 시장에 대한 변동이 있었을 때 네. 조정이 되었다가 바로 제자리 찾아온 기업이기도 하고요. 네. 지금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 새로운 신고가를 좀 보이고 있어요. 네. 하지만 한 가지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종목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새로운 먹거리 트렌드를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상반기 때는 미디어 콘텐츠를 강조를 했다면은 하반기 때는 건축 기자재, 예, 이런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해서 강조를 드릴 거예요. 네. 뭐, 물론 이제 추가적인 경기 부양 정책이 건설 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 기조의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 제가 꾸준하게 소개를 드릴 테니까 이 시간 꼭 잊지 마시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에서 이 현 정부에서 가장 크게 경기 부양책을 펼친다라면은 역시나 부동산 정책이죠. 맞아요. 그쵸? 그리고 부동산 정책을 생각한다라면은, 건축, 그리고 건축 기자재 이렇게 나뉘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네. 건설 이제 이 경기 부양책에서 보실 때는 건축 기자재가 정답입니다. 그리고 건축 관련된 기업들을 보셨을 때는 이 타겟을 수도권 쪽에 있는 부분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서한이나 조목은 건설 기자재가 아니라 건축에 관련된 기업인데 네. 이 시장에서 어떤 도표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제가 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드려야 할 이야기는요. 역시나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정책 기조를 또 시장에 대한 등을 업고 가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제가 준비된 자료와 함께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2013년, 2015년도 시작할 때 올 상반기 때 경기 부양 정책에 내놓았었죠. 바로 이제 부동산 3법이 다시 한번 좀 보이면서 건축 기자재 그리고 건설 업종의 기업들이 모두 다 상승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역시나 정책 기조에서 살아나는 테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경기 부양 정책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 부동산 시장이기 때문에요. 이와 같이 정책 기조라에서 매출도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하고요. 그리고 민간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확대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요. 이와 같이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기업들을 또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소 이 국내 시장에 대한 주택 지표를 보이는 기조이기 때문에 해외 건설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하고는 조금은 차별화가 되는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도표까지 설명드리도록 네. 할게요. 그 중에서 서한을 대표적으로 꼽는 이유는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2014년도, 초기에 경기부양책이 나올 때도 이 가장 두드러진 상승이 나왔던 것이, 바로 이 국내 주택지표를 담당하고 있는, 특히나 이 대구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 서한이 많이 올라왔는데, 왜 대구여야만 하는지에 대한 도표를 준비해왔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이 전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보이는 것인데, 사실 지난 2014년도 때에도 이와 같은 도표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지방권에서 특히나 대구 지역이 먼저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이제 수도권에 대한 이 부동산 시장까지 살아나는 모습 이게 연결기로 보기도 했었는데 네. 여전히 2015년도 상반기에도 역시나 가장 두드러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는 이유는요. 그만큼 매매에 대한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는 반증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근데 수도권에 집중해서 네. 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건축에서는 이 건축 기자재 산업들이 사실은 네.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들이 제가 좀 다시 표현을 다시 할게요. 네. 건축 기자재에 대한 부분들은요. 이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부분을 좀 반대로 얘기를 했나 보네요. 그리고 이 건설업들은 사실 지방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기업들을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 기자재는 수도권에 집중하는 기업. 네, 그리고 건축 관련된 이 건설 사업은 지방. 네.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충분히 네 지금은 제가 대구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부산과 또 광주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사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동원개발 같은 경우에 예, 주목하시면 네. 좋을 기업이고요. 그리고 대구 지역 가장 크게 두드러지고 있는 이 대구 지역에서는 서한이라는 기업을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보게 되는데 다음 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한이라는 기업은요. 이 대구 지역을 특화해서 주택 산업을 하고 있는데 네. 보시면 사진 속에 이 긴 행렬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롭게 비도 오는 것 같은데 네, 비 오는 날씨에도 네. 이와 같이 분양을 위해서 큰 긴 행렬로 기다리고 있다는 점인데 이만큼 대구 시내에서 새롭게 아파트 단지 새로운 분양해서 이같이 뜨거운 시장이 있기 때문에 앞서서 보인 것처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반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도표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전국적으로 했을 때 이 비단
대구에서만 이렇게 투기 현상이 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수 있는데 네. 이것은 이 앞서서 2015년도에 부동산 3법이 나오고 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강조를 했던 경기 부양 정책이 부동산 쪽으로 집중되어 네.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이제 추이를 보시는 거는 미분양 아파트 추이입니다. 일단 분양을 했을 때 미분양이 되는 부분들이 적다라면은 그만큼 분양에 참여하는 사람들, 청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도표가 이 부동산 시장을 살아나는 기표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전국적인 지표를 좀 보여드렸고요. 다음 네. 또 전국적인 시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워낙에 이제 공급량이 적기 때문에 미분양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도 할 수 있는데 이미 수요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공급도 진행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네. 전국적으로 아파트 분양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 분양 물량이 늘어나는데 미분양 추이는 적어지고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비단 대구 지역에만 특화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흐름인데도 불구하고 대구 지역에서 유난히도 돋보인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그 안에서 서안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라.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서한만 유독 바라보고 네. 계시는 이유를 들어봐야 될 텐데요. 모멘텀 어떤 게 네. 있을까요? 아마 2013년도에 경기 부양 정책을 했을 때 가장 두드러진 성적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네. 이것이 2014년도 그리고 올해 2015년도에 끝날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제가 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다음 자료를 보도록 하겠는데 네. 이 보이는 도표는요. 이 앞으로 이제 서한이 이 분양을 준비하는 아파트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미래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도표예요. 네, 주택 사업 현황이네요. 네, 네. 일단 2012년도부터 계획했던 부분들이 지금 차츰차츰 연결되고 있는데 이 입주 시기가 2016년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계속해서 청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분양에 대한 부분들이 꾸준하게 이 공사 대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요. 좀 더 서한에 대한 긴 연장선을 볼 수 있다라는 도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도표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서한이 이와 같이 시장에 대한 공급과 그리고 또 공사 대금을 이제 회전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서한이라는 기업만 봤을 때 현금 자산이 상당히 탄탄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뒤편에 보시는 거는 서한에 대한 이 부채 비율이 낮아지면서 현금성 자산이 늘어나는 부분들을 보이는 도표인데요. 이만큼 일단 재무 건전성을 보인다는 것도 여러분들 참고하신다면은 시장에서 우량한 기업을 찾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네. 최근에 와서는 그리스발브처럼 시장에 대한 변동 요인이 있을 때 이와 같이 탄탄한 기업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의 숙제였기 때문에요. 이와 같은 탄탄한 기업이 앞으로도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신다면 서한 꼭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서한 차트를 열어보면서 전략도 세워봐야 할 차례인 것 같은데요. 한번 차트 열어보고 수급도 분석해 볼까요? 네. 우선 최근에 제가 이제 하반기 때 주목을 해야 된다는 이유를 보인 것처럼요. 시장에서 이 벽산 그리고 동원개발 서한뿐만 아니라 모든 건축 기자재 관련된 그리고 건설 특화된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와 같이 꾸준히 우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분명히 뭐 메르스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그리스발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흔들림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이 동종 업종들은 꾸준하게 신고가 형태를 나타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좀 드리워진 부분들이 각국에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추경 예산이라든지 다시 한번 경기 부양 정책의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요. 계속 그 부동산 관련된 종목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주가도 역시나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는 그림들이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추세를 올릴 수 있는 새로운 경기 부양책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난 연말 때에 여당 쪽에서 부동산 3법이 나왔다면은 하반기 때에는 야당에서 이제 부동산 관련된 세법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정책 기조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는 측면 안에서 새로운 추세를 더 보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도 안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신고가 흐름들은 역시나 기대할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도 여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대가 3,080원을 형성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자리가 이 조정이 되어진다면 2,950원 선까지 분할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시점에서 놓친다고 했을 때 3,150원 사이라면요. 충분히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가 형태를 기도하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형태가 나타났을 때 3,000원 선이 아니라 4,000원대까지도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4,500원대까지 1차적인 목표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추세가 살아있는 모습이지만 추세가 좀 더 시간을 필요한다면요. 조정이 되었을 때 2,650원까지 리스크 관리 가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서한의 가격 전략을 화면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서한. 유진규 아니죠? 서한이에요. 매수 가격은요, 2,950원에서 3,150원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서한 목표 가격은 4,900원, 손절 가격은 2,650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화면이 좀 잘못 나갔어요. 유진기업이 아니라 서한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수요일에 황민영 멘토님께 살짝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두 분 네. 이번 주말에 같이 강연회 준비하신다면서요? 네. 여러분들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네. 하반기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산업들, 그리고 지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새로운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일요일 날 오후 2시에 네. 유한타증권 이 구로 디지털 단지 쪽에서 금융 밸리 안에서 진행하니까요. 많은 분들 현장에 오셔서 하반기를 미리부터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 날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반기 대응 전략 모두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광무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멘토들의 수익률 확인은 언제든지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종목 세일즈 게시판을 열어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